감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이제 감독님께서 장신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를 비용을 1번으로 좀 하시다 보니까 그런 라인업이 좀 나온 것 같고요. 동훈이 형의 이제 좀 질문에 1번 포지션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조금 잠깐 뜨지만 정말 힘들다는 거를 좀 몸소 느끼는 이번 비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뭔가 선수들에게 좋은 찬스를 내줘야 되고 또 제 그룹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다음은 양희종 선수, 어떤 선수를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SK 안영준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작년 챔피언전 이후에 뭔가 좀 여유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좀 피지컬이라든지 적성을 좀 보여줘서 조금 기대되는 선수가 아닌가 앞으로도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